바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얘를 오른쪽으로 해주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된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잘 되고 러더도 제대로 우리가 한 대로 들어가고 에일러론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로 올려주면 제대로 프로펠러도 잘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에 있는 제품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윌토이사의 XKA160이라는 모델인데 8만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만남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모두1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모두1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멀티 프로토콜 조종기인데요. 조종기 안으로 거의 대부분의 드론, 헬기,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RC 제품이라고 하면 라디오 컨트롤 제품들은 송신기, 송신기라고 하면 이제 이 조종기를 말하거든요. 이 조종기의 신호를 기차 안에 있는 수신기가 받아들여서 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브랜드마다 기체마다 고유의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동안은 여러 개의 조종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숫자도 많고 공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멀티 프로토콜이라는 제품입니다. 쉽게 프로토콜이 언어라고 하면 이전에는 한 개의 언어로만 하던 송신기가 이제는 통역사처럼 여러 개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디오 마스터의 TX16S는 벵곳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 휴대하기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얘를 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조종기를 볼 수가 있어요. 타각도 타격감도 굉장히 이전에 이런 원래 들어가 있던 이런 송신기보다는 확실히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얘는 16채널 제품인데요. 16채널이라고 하면 16가지의 다른 명령어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 4채널은 가장 기본적인 전후좌우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뭐 바퀴가 내려간다거나 리턴 투 홈을 따로 넣는다거나 그리고 에어로베릭이라고 공중제비 등의 추가 언어를 이런 버튼에다가 다 인식을 시켜서 간단하게 이 버튼이나 뭐 이 버튼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은 $150로 약 한 19만원 선인데요. 한번 사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멀티 프로토콜 조종기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외관을 본다라고 하면 정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터치스크린도 된다는 거를 제가 보긴 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 이렇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열게 되면 보통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여기다 꽂고 인식을 시키게 되면 얘는 이제 시뮬레이터에다 연결해서 이 조종기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목에다 걸 수 있는 그런 끈을 체결하는 버튼이고요. 이렇습니다. 안쪽에 보게 되면 동봉되어 있는 게 이런 케이블이 있어서 아까 조종기에다 넣고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배터리 트레이예요. 그래서 18650 배터리 두 개를 넣고 안쪽에다가 넣어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7.4V짜리 이런 그 배터리를 안에다가 체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좀 많은 편이라서 한번 배터리를 얘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뒤쪽에다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얘는 잠깐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이제부터 A160의 바인딩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헬기나 아니면 다 기타 기체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다가 TX16S에다가 기체 모델명을 넣게 되면 되게 자세하게 많이 나오니까 해당 부분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A160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전원 버튼을 꾹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Welcome to OpenTX. Switch warning. Press any key to ski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휠인데 이 휠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 셀렉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휠을 한번 더 길게 눌러주게 되면 Create Model이라고 나와요. 그럼 모델을 이제 만들어준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글라이더하고 플레인이 나와 비행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휠로 넘게 되면 여기에 선택을 해서 다시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Does your model have a motor? 모터가 있냐고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모터가 있으니까 yes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널 3 얘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 페이지 다운이 있잖아요. 페이지 다시 눌러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Number of Allowance on your model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od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Allowance는 1 or 2 한번 눌러서 1 or 2 with Y 케이블. 얘는 A160 같은 경우에는 Y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페이지 다운을 해줍니다. 그러면 Does your model have a flaps? Flap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에일러론 옆에 보면 플랩이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입문용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플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를 한번 눌러주게 되고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이지 다운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ick the tail configuration of your model. 그러면 one channel for elevator, one for rudder. 얘 그냥 놓으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뭐 채널 2하고 채널 4 얘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다운 눌러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No, I needed to change something. Something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저게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휠을 한 번 더 눌러줘서 옆으로 돌리면 Yes, all is well. 그러면 다 잘 됐다. 그래서 Create a plane 얘를 그냥 눌러주고 이제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눌러주게 되면 The model successfully created so press return to exit. 그러면 return 얘 버튼을 이제 누르면 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다 끝난 거는 아니고요.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모델이 이제 7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얘를 한번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이얼을 돌려주게 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A160이잖아요. 근데 XK16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밑으로 누르게 되면 여기 internal RF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한번 눌러서 멀티로 바꿔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모델이 멀티로 되어 있고요. 얘는 밀토이사의 XK 같은 경우에는 얘는 KN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모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니까 뒤쪽으로 더 가야 돼요. KN 밀토이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놓고 그 다음에 리시버 넘버가 얘가 21로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바인딩 비행기에다가 배터리를 체결을 하고
바인딩을 눌러보겠습니다. 삑 소리가 나거든요. 삑 길게 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된 걸 거예요. 바인딩까지 끝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위로 이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엘리베이터는 제대로 됐어요. 근데 에일러론 하고 러더 부분을 보면 러더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러더랑 에일러론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리버스라고 하는데 리버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으로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채널마다 있는 화살표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채널 1이 지금 에일러론 부분들인데 확실치 않으면 에일러론을 여기서 움직여주면 여기 지금 요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채널 1이 에일러론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P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래서 화살표 있는 데까지 가서 얘를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세요? 반대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엘로론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러더 부분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러더는 채널 4에 있습니다. 채널 4까지 한번 리턴을 하고 채널 4 가서 P를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러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러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얘를 오른쪽으로 해주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잘 되고 러더도 제대로 우리가 한 대로 들어가고 에일러론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로 올려주면 제대로 프로펠러도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우리 왼쪽 오른쪽 버튼이 다 있었죠. 여기는 3D하고 6G라고 그래가지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해주는 6G는 스테빌라이제이션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초급자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고급자 모드가 되는 부분들이고 얘는 에일러론의 그런 그 버튼을 몇 퍼센트까지 더 간섭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잘 쓰지는 않는 버튼이지만 어쨌든 있는 그런 버튼이니까 이 조종기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return 해주고 여기서 MD를 눌러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다운을 해서 믹스로 가야 돼요. 믹스. 믹스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채널 1부터 4번까지만 다 넣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던 버튼을 채널 5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널 5번에 들어가서 얘를 휠을 한번 클릭해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믹스 네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뭐 넣어도 되고 네이밍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소스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SF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SF는 여기 보면 여기 SS S버튼을 원하시는 걸 넣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 SF버튼을 넣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SF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셀렉트 하면 돼요. 셀렉트 하고 이제 리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5번에 SF 버튼 들어간 게 보이시죠? 요 조종기의 오른쪽, 이게 제일 중요한 버튼이죠. 입문자, 초급자한테는 6G 모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넣는 부분들은 저는 얘를 8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얘 8번을 눌러주고 믹스댐에다가 뭐 여기다 3D하고 6G를 넣어줘도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넣으시면 돼요. 지금 한번 넣어볼까요? 소스는 얘를 한번 SG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SG 버튼을 그러면 똑같이 얘를 누른 상태에서 SG 버튼을 누르게 되면 SG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SG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Return을 눌러줍니다.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8번, 5번, 1, 2, 3, 4번까지 해서 총 6개를 집어 넣습니다.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볼 차례인데 에일러론을 놓게 되면 이게 조향각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러더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테빌라이제이션 6G 모드가 아닌데 얘를 아까 넣었던 거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에일러론을 같이 움직이게 되면 제 뒤쪽에 러더 부분까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중간으로 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몸쪽으로 당기면 얘는 이제 고급자 모드, 중급자, 초급자 3단계로 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SF 버튼에다 넣었던 거 얘 넣게 되면 이 엘론의 각도가 미세하게 다를 거예요. 여기서 거의 지금 없긴 한데 간섭 정도를 바꾸는 부분들도 따로 있긴 한데 사실은 요 버튼은 거의 안 써도 되는 그런 버튼이니까 고급자, 중급자, 초급자 요 버튼만 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드2로 TX16S에다 넣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이게 모드1으로 사시게 되면 A160을 TX16S로 하실 수도 있고 뭐 드론이나 헬기 그걸 바인딩을 해가지고 조종기 하나로 갖고 다니 요것만 하나 들고 다니시면 모든 기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DJI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프로토콜이 지금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추후에는 DJI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업그레이드를 얘네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넣기만 하면 DJI도 이 조종기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는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네요. 이상이었습니다.